알바람에 알록달록 물드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자.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. 같이 신나게 놀자.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. 걱정 마. 봉대장이 알려줄 거야. 뭐 생각하는 힘이 약해진다지 뭐야. 목요일 봉구야 말해줘. 양 한 마리, 양 두 마리 세는 것도 심심한데 오늘도 장난 좀 쳐볼까? 늑대가 나타났다! 에이 뭐야, 또 거짓말이야? 이제 네 말은 안 믿을래. 늑대가 나타났다! 이번엔 진짠데 도와주세요! 토요일 모여라 딩동댕! 에로스가 쏜 사랑의 화살을 맞은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지하세계에 끌고 갔어. 안 돼! 지하세계 음식을 먹으면 다시는 땅 위로 돌아갈 수 없는데 페르세포네가 석류를 먹어버렸어. 페르세포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슬픔에 잠긴 데메테르가 더 이상 땅을 돌보지 않을 거야. 제우스가 어떤 결정을 할지 궁금한데? 그래. 목요일 그리스 로마 신화 올림포스의 별!